대다수의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마쳤는데도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는 늘고만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오판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판단 잘못이 있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정부의 첫 번째 오판은 뭡니까? 네, 정부는 올 초 11월 집단 면역 달성을 언급했었죠.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를 기준으로 백신을 많이 맞춰서 집단 면역 효과를 기대했던 건데요. 하지만 지난 7월 전파력이 3배 강한 델타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계산이 어긋났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높고 감염 차단 효과를 좀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집단 면역은 어려울 걸로. 게다가 오미크론이라는 새 변이까지 등장해서 기존 백신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백신 맞으면 중증으로 발전하는 비율은 뭐 많이 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위중증 환자가 이렇게 많이 느는 건 왜 그렇습니까? 위중증 환자 그리고 사망자 거의 대부분이 고령층인데요. 고령층의 추가 접종 시기를 실기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령층의 돌파 감염 발생률은 10만 명당 약 300명대로 전 연령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예. 특히 60에서 74세는 올 봄에서 여름 아스트라제네카를 우선 접종한 연령층이죠. 아스트라제네카는 접종 뒤 항체가가 3개월 정도 유지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방역당국은 그동안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지 않는 미국 보건당국의 권고를 내세워서 6개월 뒤 추가 접종 방침을 고수해 왔고요. 지난달에서야 추가 접종 간격을 60세 이상에 대해서 4개월로 앞당겼고 오늘은 접종 3개월이 지났으면 추가 접종을 하라고 했습니다. 6개월 간다고 예측했던 게 3개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4개월은 굉장히 낮아져 버렸죠. 결국 추가 접종 시기를 오판했다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군요. 중환자가 속출하면서 의료 인력이나 시설에도 부담이 생긴 거고요. 네, 중증화율 예측 실패는 병상, 의료 인력 확보 부족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중증화율이 당초 가정했던 1.6%보다는 다소 높이 2%에서 2.5% 내외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서 현재 중환자실 가동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늦게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역부족입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8.8%로 12일째 비상계획 가동 기준인 75% 이상입니다. 또 최근 5주간 입원 대기 중 숨진 사람은 29명이나 됐습니다. 결국 이런 뭐 여러 가지 오판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일상화 회복에 들어간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일 3단계 중 1단계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했는데 이후 확진자, 중증 환자, 사망자까지 폭증하면서 너무 빨리 방역 수준을 한꺼번에 완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계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전면적으로 완화하면서 확진자 증가 추세를 이렇게 초래한 것은 분명히 섣부른 정책이고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가 비상계획에 머뭇거리는 것도 또 하나의 오판이 되지 않을까 또 이게 걱정스럽군요. 네.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